안녕하십니까. 알고 있으면 있어 보이는 지식을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는 여튼 지식입니다. 여러분, 갈라파고스 현상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흔히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전자기업 회사의 몰락을 예로 많이들 드는데요. 파나소닉, 소니, 아이와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제 나이대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제품 회사들이죠. 지금 시대에는 시중에 찾아보기 쉽지 않은 회사가 되어버렸죠. 한때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일본의 전자제품들은 어쩌다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됐을까요? 그들의 몰락 이유를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들 합니다. 갈라파고스 현상이란 갈라파고스 섬처럼 각각 동떨어져 고립이 되면서 각기 다른 자신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세계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틀에 갇혀 쇠퇴되어가는 현상을 갈라파고스 현상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세계 경제 순위 2위였던 일본의 몰락을 예컫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오늘의 얕은 지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